지원 동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는 말이 밖에 없어. 지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적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내 적성을 잘 모르고 나면, 모르고 지원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자로서, PD로서 혹은 다른 영역에 정말 내가 그걸 잘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 네 가지 칸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내가 잘하는 것, 잘 못하는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모든 칸을 다 적어보세요. 특히 잘하는 것, 여기에다가 생각나는 거 다 적어보세요.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나는 부끄러움을 좀 덜 탄다. 이런 학생이 약간 그런 학생 같아요. 약간 되게 민망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부터 정말 열심히 이런 학생 되게 필요해요. 이 PD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나의 노하우를 뺏기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자기소개서 제가 1년에 한 1000장씩 읽어보거든요. 99%가 정말 쓰레기 같은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99%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나누고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고 두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두 사람이 영역에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뭔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쓰레기 아닌 자소서, 그러니까 어떤 자소서인지. 지원 동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는 말 밖에 없어. 제가요, 어느 날 이거 보고, 와, PD가 되고 싶더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래, 잘 알겠다. 나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너 와서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줄래? 이게 없는 거예요. 도움을 준다는 말은 쓰기는 힘들어요. 근데 뭘 써야 되냐면,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 방향, 그리고 비전. 그 비전이 내가 키워온 재능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길지를 적어야 돼요. 교양 PD가 예능 PD와 비교해서 필요한 역량이나 인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야 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삶의 보람과 의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인간이란 뭐고, 삶은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양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예능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교양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무엇을, 어떤 소재를, 어떤 포맷을 태워서 내야 하시는 게 효과적일지, 이것만 찾아내는 게 능력이고, 그런 능력은 우리보다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잘 찾아낼 거라는 확신입니다.